네, 세기의 이혼으로 이목이 집중된 빌 게이츠 부부. 이 빌 게이츠의 아내인 멀린다가 남편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자 이미 2년 전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월스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빌 게이츠의 아내 멀린다가 최소 2019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곳과 상담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여성 인권 문제에 앞장서왔던 멀린다는 지난 2013년부터 남편과 그리고 엡스타인 관계에 불쾌감을 표시해왔다고 합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08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3개월 복역했던 인물인데요. 자, 그런데 남편이 엡스타인과 어울린다고 하자 멀린다는 둘의 관계에 염려를 표했고 만남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관계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는 2019년 10월 빌 게이츠가 엡스타인과 맨하탄 타운하우스에서 밤늦게까지 머무는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도 직후 이 멀린다와 그의 법률팀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2019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의 만남 사실을 인정하며 사업적 관계나 우정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1월 게이츠 부부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회의에 불참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그해 3월에는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진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무렵 게이츠 부부는 이미 재산 분할 문제를 논 중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사태 내내 이혼 문제를 협의하며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